왕 싸가지였어요, 제가. 지금도 약간 얼굴에 잔재가 남아있죠. 아, 물론 이제 요가 선생님. 요가 선생님. 요가 선생님. 인도에? 자연주의 요가 선생님. 여러분, 우리 모두 제가 까마스트라 선생님. 까마스트라. 오, 약간 비슷하다. 반. 진짜 농담이에요. 올리비아 하세 하기로 했어, 그래서. 어, 비슷하다. 사역을 봤어. 올리비아 하세. 형님, 오늘 형님 두 분 얻어갑니다, 제가. 조용하고. 아니야. 딱 닥치고 있어. 아니야. 이거 봐, 또 하잖아. 안 할 거야. 저는. Thank you. 오늘 클럽 가면 머리가 아프던데요. 어떡하니, 머리가 지금부터 아파. 그러면. 근데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끄러운 게. 좀 조용한 게. 그래서 뭐 사는데도 좀 조용한 게. 뭐 할 때가 좋아요? 저는 사실 그 영화 볼 때. 브레이브하트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때예요, 프리덤. 그때 사실은 장군이 뭐 싸울 때 보면 도끼 갖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망치 막 이런 걸로. 진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중세시대 때. 그렇죠. 그 영화 봤을 때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시대 때 태어났으면 정말 어땠을까. 그냥 그 영화 보면서 그 기운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 때문에 특이하세요. 그 시대라면 돌아가면 재밌을 것 같다. 앞으로 그렇게 살아요. 송창희 씨가 보니까 내면에 이 파이어가 있네요. 네, 멜 깁슨처럼. That they may take our lives, but they'll never take our freedom. 동성연애자 연기를 네. 또 했었잖아요. 네. 하면서도 되게 울컥할 것 같아요. 아, 어땠어요? 참. 선생님이 이제 작품 의뢰를 너무 감사하게도 해주셨어요. 근데 인물 분석표밖에 없는 거예요. 큰아들이었는데 큰아들의 이제 그 밑에 이제 동성애자 이렇게 딱 네 글자만 써 있어서 아 진짜 감이 안 오더라고요. 이제 시놉시스가 없는지도 몰랐고. 이 절망감은 바닥이 없다는 거! 난 너한테 장용 미달이야. 더 할 말 없어. 여자 배우들 쉽지 않은 연기인데. 껄끄러워요, 배우로서. 그죠? 절 보고 레즈비언 같은 사람은 되게 껄끄러울 텐데. 하시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아무리 김희선 선생님이라도 아유 못해요. 저는 남자 눈을 오랫동안 못 쳐다봐요. 왜냐면 오랫동안 쳐다보면 이거 뭐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 놔두고. 그쵸. 네, 이유 좀 없이 제가, 왜 눈을 네, 봐. 약간 좀 그 드라이한 감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품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김상준 선배님께서 브로큰 마운틴 한번 우리 해봐라 하면서 브로큰 마운틴 김상준 형한테 브로큰 마운틴 보라고요? 그랬다고요? 한번 참고해서 이게 그 코드가 그 코드니까 그래서 한번 캐릭터랑 참고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거든요. 그렇죠, 이입돼서. 근데 제가 이 인물을 이해하기에는 가장 상처가 많은 인물이구나. 근데 그 인물을 놓고서 우리는 많은 회복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치유를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 둘이 이제 좀 편해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우랑 가장 편하게 또 정말 친한 친구처럼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상우랑 되게 이상우 씨랑 식사 회식 같은 거 하면 둘이 같이 앉아 있어요. 이렇게 둘이 뭐 이렇게 같이 뭐 선배님들 계시고 이제 저희 둘이 앉아 있고 둘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선생님이 한 번 이렇게 보시고 싸우냐고 둘이 이네 무슨 일이 있어? 분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또 정신을 차렸던 것 같아요. 눈 속이면 안 되는구나. 제일 힘들었던 장면은 뭐? 제일 힘들었던 장면이요? 뽀뽀지 뭐. 집이라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뭐 할 건지 너 모르잖아. 뭐 할 건데? 이거다 이거. 근데 이왕에 욕도 하려면 막 깔라고 시원하게 해야지. 듣는 사람도 통쾌하고 하는 나도 통쾌하지. 저는 되게 재미나게 봤어요. 굉장히 잘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그냥 서로한테 궁금한 거 적어오신 거 네.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런 시간 좀 적어왔죠. 예. 질문은 네. 생사를 넘어들었던 넘나들었던 급박했던 순간.
성사를 만나들었던